자, 이제 행정활류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활류론. 자, 여기를 보시면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너무 빤하잖아요. 사실은. 빤한데, 안 빤할 때 좀 당황스럽긴 해. 아주 드물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빤하고, 사실은 출제되는 내용도 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제도 좀 한정돼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행정통제와 관련해가지고 행정통제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통제냐 외부통제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공식적 통제냐 비공식적 통제냐 이렇게 나눴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잘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한 주제가 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곁가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거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그것 좀 찾아내 보고요. 일단은 행정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560번에 나와 있습니다. 560번 보면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것 그랬을 때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행정성과를 높이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뭐 그렇게 하면 개념 정의가 되겠죠. 그죠? 외부 통제는 이렇게 바깥에서 국민이 직접 통제하든 입법부가 통제하든 사법부가 통제하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 이외의 나머지가 통제하면 그것은 외부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행정이 본래 목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하는 내부 통제는 행정의 전문화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요, 외부 통제가 형식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민주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견제와 균형.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배웠던 거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 체크 앤드 밸런스. 영어로 그냥 그거예요. 체크 앤드 밸런스. 그게 이제 우리 견제와 균형이다. 이렇게 번역해 왔던 건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왕정이나 이럴 때는 행정부의 힘이 너무 셌으니까,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를 따로 떼어놓고, 왕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재판하는 거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입법부를 뽑아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온 게 민주주의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고, 실제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틀은 안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중요해진 거가 뭐냐면요. 이제 내부에서의 통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바깥에서 통제할 때는 그 안에 이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세밀한 부분들은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이거를 견제하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행정이 규모도 커졌고 전문성도 생겼고 이러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여다보고 행정이 이걸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우리나라 그거 있었죠. 이거 논쟁되는 게 원전 가지고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할까? 이거 참 의문이죠. 그 논쟁할 일인가? 아니, 원전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기간에는 써야 될 거고, 그게 끝나면 원전 위험하니까 좀 다른 대체 수단들이 좀 되면 줄이면 되잖아. 이게 무슨 보수 진보에 싸울 이슈인가 이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게 정치적 선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건 거기에 우리가 노란할 필요는 없는 건데, 일단은 그 정치적 다툼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원전을요, 기존에 그 낡은 원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동을 중단시킨 게 있는데, 가동 중단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공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박 정도로 합시다. 공격이란 표현보다. 그런 이제 그 어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사법부에 들고 갔어요. 사법부에 들고 가서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 내에서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전은 수명 연장을 계속 해왔는데 더 쓸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그죠? 그 논쟁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쓸 수 있는데 막아서 국가의 이익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적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거를 멈췄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정부 쪽에서는 멈추게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쓸 수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보면은 더 가동하는 것보다는 멈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원으로 들고 간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뭐 누가 옳다가 아니라 법원으로 들고 가서 판사한테 물어봐. 그럼 판사가. 판사는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판사한테 무조건 들고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지. 판사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판사 한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이런 전문 영역에까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은 야 이거 조금 그죠?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고 판사의 성향이 반영될 것 같은데 워낙 이것이 원전을 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보수 세력에 연결이 돼 있고 원전을 좀 폐지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것은 좀 진보의 가치처럼 우리 사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판사의 성향이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안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안에서.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예요. 내부 통제. 그렇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내부에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부에서 이걸 더 할까? 연장할까? 멈출까? 의 논쟁에 누구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 누구는 안전의 문제가 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막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보장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 엉성할지도 모르는 법원으로 이거를 들고 가는 게 과연 이게 필요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그래서 요즘 사회는 이런 전문성 같은 것도 너무 고차원적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고 스스로 통제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저는 제 운명을 판사 한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진 않아요. 그죠? 판사가 뭐 이과 출신도 아닐 거고 심지어 나랑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냥 그죠? 야 이거를 이렇게 맡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더 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 이제 3번과 같은 게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고 4번 감사원에 대한 통제 이건 뭐 답은 너무 쉬워요.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감사원이 자꾸 이제 외부 통제 아니냐 이러는 건데 학자들이 볼 때는 요거 헷갈리겠지? 하고 내는 건데 우리는 뭐 여러 번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이제 답을 찾습니다. 이거 내부 통제인데 자꾸 외부 통제다. 학자들은 왜 그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냐? 미국이 외부 통제거든. 미국은 감사 조직이 의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 설치돼 있어요. 의회에. 의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외부 통제야. 대신에 얘네들은 감사원의 기능 중에 그게 없어. 감사원의 기능 중에 뭘 못하겠어요. 의회로 가 있으면. 감사원이 의회 소속이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감사원이 하는 일 중에.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감찰 기능을 못해요. 행정부에 대한, 행정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못합니다. 그냥 회계검사, 그 다음에 결산검사만 하는 것이지, 그걸 못해. 감찰 기능. 왜냐면 감찰 기능 할 때는 뭐가 포함되는 줄 알아요?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따져요. 야, 니네 왜 이렇게 결정했어? 야, 이거 다른 대안을 선택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행정부 소속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네도 행정부 소속이니까. 그래서 감찰 기능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미국처럼 이게 의회로 가면 그 기능은 없어져요. 그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 기능은 사라져요. 아니면 다른 데가 해야 되겠지, 그 기능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지인 중에는 감사원에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때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감사원을 저번에 헌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야당이 이제 지금 싫다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때 그 안 중에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옮기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궁금하니까 이제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 감사원 소속인 친구는, 이거 의회로 가면 안 된다. 감사원의 감찰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 그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 독립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인사혁신처에 있는 친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아니다. 감찰기는 우리가 해도 된다.
우리가 해도 되니까, 이게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기능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은 감사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들을 더 좀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아니, 감찰 우리도 하는데, 이거 옥상옥이다. 우리가 그냥 다 도맡아서 하면 돼. 니네는 그거 떼고, 다른 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옆에서 조용히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또 대놓고 말하기엔 또 서로 불편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흥미롭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부 통제에 해당된다. 아, 여기서는 비공식적 통제라고 그래서 들렸구나. 그리고 공식적 통제죠. 공식적 통제라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이 하는 통제는 공식적 통제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혹은 시민들에 의해서 하는 통제, 이런 것들은 비공식 통제가 됩니다.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예요. 선거도 일종의 통제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비판을 더 살짝이지만 더 받은 겁니다. 이게 그죠? 살짝이더라도 국민들은 야단치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했다. 야단치고 싶었던 게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 그렇게 났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시민에 의한 통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인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 통제입니까? 비공식적 통제입니까?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 이거 비공식적 통제예요. 여기서 공식은요, 정부 권력기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좀 넓게, 그러니까 국가권력기관이라고 말합시다.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통제가 공식적 통제고요. 선거도 물론 이게 우리의 제도지만 이거는 권력기관 자체는 아니잖아요. 선거제도는 권력기관 자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적 통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비공식적 통제. 그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공식, 비공식에서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정당. 정당 같은 거 헷갈립니다. 정당. 정당에 대한 통제. 정당은 뭐예요? 민주당, 국민의당, 이런 거는 뭐죠? 공식 기관입니까? 권력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정치적 성향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이제 국가가 권한을 좀 준 건 있죠. 정당은 후보자를 선거에 공천할 수 있다. 요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 좀 국가의 공권력이 조금 개입돼 있는 건데, 그거 이외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간부를 맡으면요, 월급이 없어요. 정당의 간부를 맡으면 그냥 그거는 그 자기가 헌신하는 겁니다. 정당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가면은 일부 활동가는 월급을 주죠. 기본적 생활비를.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기 직업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총회가 열리거나 캠페인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냥 자기가 시간 내서 와서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거들어서. 정당도 똑같이 움직여져요. 정당 안에 보수를 정당 안에 당비로 덜어내서 월급을 주는 자리들이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기 무보수로 와서 그냥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익집단하고 되게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예요. 근데 우리가 공권력을 가진 실제 국가 권력기관으로 가면 거기 다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소속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뭐 임명장을 하나 받으면 반드시 월급이 나와. 반드시 월급이 나와요. 그죠? 반드시 월급이 나와. 거기서 되면. 그래서 그 청와대 비서들도 다 월급 받는 거죠? 누구만 안 받냐면 특보 이런 사람만 안 받는 거야. 그거는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청와대 대통령 특보가 됐다. 그러면 그 청와대란 말도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 나한테 특별 보좌역으로 나 좀 도와줘 한 거예요. 너 공무원은 아니지만 야,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일이 필요한데 너 조용히 비밀리에 내 의견을 누구한테 좀 전달해줘. 뭐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런 자리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봤을 때. 그건 공식 직함이 아니에요. 특보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청와대 비서다,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뭐 수석이다. 이런 명함 붙어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거 다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 권력기관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다 월급 받는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는 집단. 그래서 정당도 비공식적 통제. 요거 헷갈리는 게 정당하고 선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만 추가로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 정도 하죠. 그거 지나갈까요?
그래서 다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나온 건데 이거 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너무 다 건너뛰긴 그러니까 아니 564번 정도 한번 볼까? 564번? 우리나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한번 이것 좀 보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두고 있다. 바로 맞아버렸네. 그죠? 바로 맞아버렸고. 그죠? 권위주의적 정치행정 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 외부 통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권위주의에서는 통제가 힘들죠. 우리 권위주의의 가장 뭐 결정체는 유신 정권 때 아닐까? 유신 정권 때? 그때 봐봐요. 의회가 통제합니까? 의회.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때는 유신 정의회라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그냥 이름 써가지고 넘겨주면은 그냥 되는 거야, 국회의원. 근데 그렇게 하는 게왜 그래요? 개헌을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3분의 1을 자기 사람으로 박아놓으면 개헌이 안 되거든.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은 반대할 거니까, 개헌안에. 그래서 영구집권을 위해 갖고 3분의 1을 자기가 그냥, 그죠? 이름 써가지고 거의 임명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임명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의회에 의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법부는요. 그때요, 검사, 판사 하려면은요, 시위 이력조차도 없어야 돼, 사람이. 그죠? 그리고, 뭐, 위에서 시키는 일에 반기를 들었다? 아, 걔는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냥. 그냥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나 해야지. 판사, 검사는 못합니다. 정부 쪽에 서지 않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조용히 그냥 일반적인 이 업무 보는 사람들, 혹은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을 만든 사람들은 진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지. 그쪽으로. 그걸 옛날에 우리가 정치 검사, 정치 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출세 욕구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줄을 대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간첩단 조작 사건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견제가 되냐고요. 내부 통제요? 대통령이 말했는데 밑에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2번 권위주의 시대에는 아무런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스스로 몰락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러다 보면 정보가 왜곡돼요. 좋은 정보만 들어와. 좋은 정보만. 이해가 돼요? 좋은 정보만. 왜 우리 정치적으로도 왜 되게 어느 한쪽 편만 막 드는 유권자들은 정보를 자꾸,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적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봐. 한쪽으로만 쏠려서 봐, 정보를. 그래서 어떤 거는요, 과잉되어 있어. 허위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막 과잉되어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거를 개인도 경험,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가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SNS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걸 올리는 사람 글만 보거든. 여기에 반론하는 사람 얘기를 주의 깊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자꾸 정보를 얻으니까. 근데 보세요 또. 독재 정권의 독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반기 드는 애들은 다 처단해 버리잖아.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애만 남고 얘네들이 전해주는 정보는 좋은 정보만 전해줘. 민심하고 이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야, 독재자.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그게 괴리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권위주의 몰락이에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가 안 좋게 끝났고, 그죠? 그렇게 되고, 어디나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위주의 통치가 되면, 그죠? 가장 미스테리한 건 북한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유지가 되지?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럼 판단을 내가 내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없어. 근데 권위주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 그죠?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요. 행정에 대한 통제를 하죠. 어떤 걸로 해요? 일단은 탄핵 심판 하잖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 돼가지고 파면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한 분은 좀, 이렇게 좀 뭐, 좀 그렇지만, 당한 분한테는 그렇지만, 국민의,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을 한번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첫 번째가 어렵거든. 그럼 앞으로는 국민들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들고 또 모이면 또 나도 파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살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탄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우리 저기 주민소환 제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주민소환은 우리가 직접 서명하면 우리가 그냥 이걸 발의해서 올려버리는 거지만, 탄핵은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되거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적에? 그래서 300명 중 200명이 사인해야 돼요. 그 사인을 받아서, 그걸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 그거를 그죠? 9명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거를 그죠?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한번 이거를 추동시켰잖아요. 야, 해! 국회, 뭐 하냐? 이러고서. 국회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 된 건데, 이런 경험이 한번 되면,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 중간에 바꾸기가 제도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유일한 루트가. 근데 의원내각제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의원내각제는요, 의원들이 보고 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자기네 소속 정당 출신자를 총리로 뽑아놨다가, 야, 너 때문에 다음번 선거 우리 지겠다. 사표 쓰고 나오지, 그래? 이렇게 뒤에서 압박하고 그러면 사표 쓰고 나와. 중간에. 그 금방금방 바뀌어요, 총리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구조잖아.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럴 때 국민이 이제 불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어떻게 한 거예요? 파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견제 장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저걸 얘기합시다. 헌법소원 심판. 요거는 뭐냐면 행정부가 어떤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그럴 때 국민이 다른 수단을 다 써봐. 근데도 구제가 안 됐어. 아, 근데 나는 여전히 억울해.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 내 권리 침해 받은 것 같다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어떤 그 집행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인용됐을 때는, 이게 법적 효력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 견제장치 다 있어요. 행정부도 견제받는 겁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다. 예, 여당 우위다. 여대 야소죠. 여대 야소. 이때는 효과적인 행정통제는 잘안 됩니다. 행정통제가 잘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대함도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한쪽 세력이 권력을 다 쥐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나이브해져. 그리고 그게 너무 길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또그 세력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느슨해진 나머지 이 잘못된 정책을 하거나 부정부패가 생기거나 이럴 여지가 또 생겨요. 그런데 항상 긴장하게 만들지. 중간중간 선거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선거하면서 이쪽에다 힘을 줬다, 이쪽에다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 그런 게 있고요. 여대 야소를 하면 장점은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탁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 견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는 느낌을 줘요. 여기에 상실감이 생긴 사람들은요,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 때 봐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리라. 아주 강력하게 똘똘 뭉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정권교체 한 번씩 일어나고, 뭐 그러다 보면 여소야대가 또 되기도 하고, 여소야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소야대가 되면 견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합니다. 의석이 받쳐주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는 일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잖아. 여소야대가 됐을 때 문제점은 뭐 되는 일이 없어. 서로 대립하면서. 그리고 타협을 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되게 미온적으로만 일이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이제 예측해보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고 할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할 겁니다. 법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압도적인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러면 견제는 잘 되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론 뭔가 대통령을 바꿨는데 제대로 바뀌는 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루려면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민주주의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 통제만 놓고 본다면 여대 야소일 땐 통제가 잘안 되고, 여소야 될때 통제가 잘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런 정리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갑니다. 사법부 통제를 한번 좀 보죠. 566번으로 가봅니다.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도 있죠.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호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를 할때 사법부로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그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행정법도 아시잖아요. 행정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손실보상제도가 있고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인데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있다. 그럴 때 그거를 원상 회복해주기 위해서 손실보상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정신적 손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정신적 손해가 있지? 개인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걸 보전까지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손해배상은 위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 손해까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행정부 내부에서도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지만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게 행정부에서 분명히 잘못한 건데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의심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수단으로 유효하고요. 법적 정책적 책임에 대한 통제는 가능한데 정치적 책임에 대한 통제는 실제로 어렵다. 사법부가 하는 통제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는 옛날보다 정말 일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대 담론이 실종되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뭔가 이렇게 국회가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거대 담론하고 싸웠지만 지금은 거대 담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대부분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정책들을 바꾸는 거 이건 티가 잘 안 나거든. 그래서 국회가 많이 욕먹는다고도 생각해요. 옛날보다 일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결석도 안 해 본회의에. 그러면 시민단체가 다 체크해가지고 발표하거든. 결석도 안 해 심지어. 되게 성실하게 하고 하는데도 옛날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건 없어. 그죠? 별로. 이렇게 와서 약간 억울한 것도 있겠다 싶지만은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저도 욕하는 면은 있어요. 근데 약간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욕하는 건요.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만나서 해결해야 될 거를 법원으로 갖고 갑니다. 이 못난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걸 사법부로 갖고 가면 사법고시 패스한 판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데 그걸 민주주의 왜 하냐. 아주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날밤을 까든 뭐라든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법원으로 가. 근데 법원은요, 법을 위반한 것만 따져줄 수 있지 정치적 판단을 함부로 내리면 안 돼요. 야, 이건 이번에는 니네가 옳았네. 뭐 고을 원님이야 얘네가? 법원이? 그래서 야, 내가 듣고 보니 네가 좀 억울하겠다. 야,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법에 따라서만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법원은 그런 사안들까지도 막 갖고 가. 응?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못난 짓이다 이건. 응?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뭐 유튜브 방송 이런 데 가서 거기 가서 발언하고 인기 얻고 이런 것까지는 좋으나 이럴 때면 이런 사회 갈등이 커져 있는 속에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걸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방기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혼나야 돼요. 국회의원이 대표자잖아. 좀 그런 게 좀 아쉬워. 그런 거를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끌려져 가는 거야. 대리인 같은 정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한테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많이 비겁해. 그런 점은 좀 이제 혼나야 됩니다. 그런 건 무능해 보여.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치적 책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죠? 국민을 믿고 하면 돼. 옳은 길을 가면 언젠간 알아줍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되지. 당장 국민들 여론에 막 휘둘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정당 안에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는 건데 그거를 모르나 봐. 희한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이게 정치적 책임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로 들고 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 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또 정책적 책임도 못 물어요. 정책적 책임은 어떤 거예요? 정책에 대한 평가잖아요. 정책 평가를 또 법원이 하나?
정책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너 잘못했네, 이게 부당성,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행정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법원이 판단해 주면 안 됩니다. 됐어요? 이거는 정책 책임은 정책 결단에 대한 책임이고, 정책적 책임은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게 정책 책임하고 오히려 더 가깝죠, 이 둘이. 그런 거예요. 정책을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게. 그런데 법원이 하는 거는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위법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정책적 책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정책적 책임 떼어와야 돼.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요,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거예요. 원전, 오래된 원전을 문 닫기로 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봐도 다 다를걸? 아니 그래도 경제가 아직 어려운데 전기세도 비싼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아이고 후쿠시마 못 봤어요? 이거 위험한 거니까 빨리 오래된 거는 빨리빨리 좀 없애는 게 좋아요. 40년 이상 되고 이런 거거든 그게. 그런 거를 어떻게, 자동차도 40년 안 타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앱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법원에 가서 판단을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번을 그렇게 찾아서 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행정 책임을 추구하고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아, 법원은요, 원래 소극적인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행정부하고 입법부는요, 여기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게 뭐죠? 어? 내가 제보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대. 아, 내가 이거 대안을 만들어 볼까?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법원은 어떤데요? 자기가 뭘 찾아서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판사도 보다 보면,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되는 게 있겠지. 근데 그걸 자기가 찾아내서, 어? 이거 내가 재판에 회부해야지? 이렇게 못하면 절대. 그리고 어떻게 하고, 누군가가 나 권리침해 있었어요, 그러고 누가 제기를 해야 그 사안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말, 수동적이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대체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는 그 효력은 유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 당장 멈춰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어떻게 돼요? 행정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효력 정지 가처분. 일단 처분이 확정된 건 아닌데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이거 계속되는 건 피해를 더 누적시키는 거니까 일단 멈춰주세요, 이런 소송이 따로 있지. 소송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따로 있죠. 그 예를 들면 우리 방역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상공인협회인가? 뭐 그런 데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거 일단 가처분 해주세요, 이거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가처분 해주세요, 그래갖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내려졌지만 일단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멈춰놓고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치는 있는데 대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러면 최종 판단이 일 때까지는 기존의 정책의 효과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 해보시고요. 이제 569번에 가보면 입법통제가 무력화 형식화되는 이유를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입법통제가 무력화 형식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이게 행정의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무력화됐을까? 뭐 내부통제 얼마나 잘한다고 지금 뭐. 그죠? 이것 때문에 무력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점차 합리화됐어요? 글쎄, 진짜 그런가? 시민단체나 여론 등의 통제 활동이 효과적으로 됐나요? 그런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1, 2, 3번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4번이죠. 일단은 입법부가 건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못 건드리는 영역이 생겨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입법 통제가 옛날 같지 못해. 여기에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좀 많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옴부즈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잘라서 가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나오는 게 패턴이 빤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확인해 보는 게 이건 좀 필요하니까, 판서 잠깐 좀 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옴부즈만 제도는. 자, 거기서부터 해서 빨리 요거 이제 행정관료로 끝내고 지방행정론으로 들어가는데, 지방행정론은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좀 더 마무리할 텐데 약간 오버될지도 모릅니다. 네, 다 끝내야 되니까 오늘.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식사 잘하고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